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먼저 선생님 목소리가 좀 감기기가 있어서 좀 이렇게 목이 좀안 좋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좀 새로운 걸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굴삭기 기능사 우리 친구들 많이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학원 이런 데좀 비싸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 필기부터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큐넷 들어가시면 우리 굴삭기 운전 기능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기능사는 누구나 다 시험 볼 수가 있다 없다? 그렇죠. 누구나 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거는 상시 시험이라고 합니다. 필기 시험 14,500원. 자, 이 상시 시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원서 접수가 가능하고 만약에 그 시행하는 날짜를 궁금하면 그 담당 해당 지사에 전해서 여쭤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책은 뭐 선생님이 사라 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취득 방법. 자, 필기. 자,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유압 일반, 건설기계 관리 법규 및 도로 통행 방법, 안전관리. 자, 실기는 굴삭기 운전 작업 및 도로 주행입니다. 전 과목 호문 앞에서 객관식 1시간 동안 60문항 중에, 1시간도 60문항이죠. 그럼 몇 점만 따야 돼요? 100점이 돼요? 그렇지. 36개 이상만 하면 됩니다. 자, 제 앞에 6분이니까 그건 또 나중에 우리가 필기를 할게 하고, 선생님이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 우리가 큐넷에 들어가서 굴삭기 운전기능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출제 기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걸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출제 기준 필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적용 기간이 자, 내년밖에 없네요.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자, 직무 내용 우리 NCS 얘기입니다. 자, 굴삭기 운전은 건설 현장의 토목 공사를 위하여 장비를 조정하여 터파기 땅을 파는 거, 그리고 깎기 땅을 깎는 거, 그다음에 상차 이제 덤프트럭 이런 데 실는 거죠. 그다음에 쌓기, 메우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자, 필기가 보면은 건설기계 기관, 전기, 셰시, 굴삭기 작업장치, 유압 일반, 건설기계 관리, 법규, 도로 통행 방법, 안전관리 이게 총 60문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설기계 기관 장치에는 이제 기계 기관의 구조, 기능 및 점검, 기관 본체, 연료 장치, 냉각 장치, 윤활 장치, 그다음에 전기 장치, 시동, 충전, 조명, 계기, 예열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다음에 셰시의 구조, 기능 및 점검. 자, 우리가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운전면허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선생님 사견인데, 우리 운전면허도 아마 친구들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안 해도 대부분 다 합격하죠. 그렇듯이 이 굴삭기 운전 기능사도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이론을 접하기보다는 기출 문제 위주로 먼저 한번 풀고 거기에 털린 부분만 하는 게 어떨까 선생님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기. 자, 실기 부분은 우리가 필기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우리가 기출 문제는 어떻게 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개 문제는 웬만한 시험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상단, 고객 만족, 자료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객 만족. 어디 있나요? 뭐, 고객 지원, 고객 만족. 여기에 그냥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들. 자, 고객 만족. 고객 만족. 자, 여기 있죠? 자, 공지사항, 뭐, 자, 이쪽도 있고. 한번 볼게요. 자, 원서 접수. 자, 전문 자격 시험, 자격증, 자, 말페이지, 고객 지원, 자, 고객 만족이 어디 있나요? 출제 자료, 시행 자료. 자, 선생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굴삭기 운전 기능사 기출 문제. 자료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료실에 보면 우리 공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굴삭기 운전 기능사. 공개 문제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첨부 파일 공개면 확률입니다. 자, 공개 문제 2020년 보겠습니다. 아,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 실기 문제네요. 이 부분은 좀 이따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에 또는 여러분들 책을 사게 되면 기출 문제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기출 재료를 여러분들 풀기 전에, 아, 내가 냉각절제에서 모르는데 이걸 이론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이론을 완벽하게 하고 필기 시험을 준비한다? 선생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풀어봐요. 왜냐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전에 한번 들었던 거, 주변에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서 좀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의 기출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풀고 한 선생님 생각에는 한 5회분 정도만 풀면은 여러분들 점수를 매겨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 충분히 여러분들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의 필기를 보고 싶다.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자료 분석을 확실히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제일 중요한 원서부터 접수를 해야 되겠죠. 접수하고 난 다음에 관련 기출 문제집 또는 관련 기출 문제 책은 한 3개년 정도? 선생님 한 5회분만 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5회분 정도만 직접 먼저 풀어보고 틀린 부분만 빨간색으로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선생님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굴삭기 운전기능사. 선생님은 저희 11월, 자, 언제냐면 11월 13일 금요일 날 지게차 운전기능사랑 굴삭기 운전기능사 같이 필기를 볼 예정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화이팅!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